맛있다. 와, 드디어 핑크뮬리, 합천 핑크뮬리 도착을 했어요. 와, 핑크뮬리 너무너무 멋있네요. 오는 고속도로도 시골길 고속도로인데 너무 좋았어요. 차도 안 밀리고 아주 좋았어요. 와, 저 정상까지 저 가운데 나무 하나 우뚝 쓴 데 거기가 정상입니다.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. 아, 여기도 뭐 멋있는 이벤트도 하고 그러네요. 마켓도 섰네요. 어머나, 곰돌이 혼자 거기서 뭐해? 아우, 올라가는 길이에요. 핑크뮬리 올라가는 길. 와, 내 편. 앞에 가신 분 내 편. 와, 보드라워. 꼭 실크 같아. 와, 너무 보드랍다. 아, 산 좋고 경치 좋고 물 맑고 그렇네요. 와, 와, 감탄사가 절로 나는 곳이네요. 와,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요. 이 정상까지 오는 게 멀지가 않아요. 충분히 올 수 있고 길이 너무 좋아요. 휠체어도 아이들 유모차도 다 올 수 있는 길이네요. 아, 올라, 올라. 올라오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. 주말 여행 단일 코스로 너무 좋아요. 공기가 너무 신선해요. 와, 너무 멋있어요. 그리고 이 가을 하늘 좀 보세요. 이 가을 하늘. 와, 너무 멋있죠, 가을 하늘이. 군데군데 포터존도 만들어 놨고. 아, 예쁘다. 아, 국화향. 아, 국화향이 너무 좋다. 와, 엉덕이 없어요. 전부 다 평지예요. 그래서 그 휠체어가 갈 수 있고 아이들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. 그게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색깔이 너무 곱지요. 와, 돌다리도 하나 있네. 돌다리도 있고 유모차 갈 수 있는 무지개 다리도 있고 정자도 있고 주황꽃도 있고. 아, 멋있다. 와, 와, 멋있다. 주차장도 굉장히 쉬워요. 국도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 합천 핑크 물리장이에요. 갈대밭도 있어요.
바이바이. 아디오스.